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하거나 잠잘 때 이런 것을 하면 운이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운이 더 떨어지지 않겠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번 영상은요 두 가지를 기점으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관상학적으로 잠을 자는 그런 자세라든지 잠잘 때 운이 불리해지는 그런 수면 자세,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잠을 자는 자세라든지 잠버릇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가족에게 여쭤보시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식으로 자지 말자, 그런 식으로 행동 교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좀 도움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잠잘 때 가장 길한 상은요 웃으면서 자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잠을 자면서 그냥 웃으면서 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딱 보더라도 사람의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왠지 뭔가 좀 아늑해 보이고 웃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짝 미소를 띄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주무신 분이 가장 길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보게 온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잠을 자면서 인상을 찡그리거나 슬퍼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거나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이거나 그런 식으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자는 동안 안 자는 기운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운에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니까, 아무래도 잠을 주무시기 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무시는 것, 이것만 습관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개운이 되겠죠. 이와 비슷하게 잠을 주무실 때 운이 떨어지는 수면 부분요, 사람이 엎어져서 자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사 하는 일이 막힌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한 사람이 잠을 주무시면서 입을 닫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자거나 잠을 자면서 자꾸 무언가를 중얼중얼 대거나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잠꼬대가 심한 그런 분들도 딱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 벌리고 자는 것이 심하다, 이를 심하게 간다, 그런 분들은 잠을 주무실 때 입이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뭐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떠한 장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구매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이 기력이 딸리거나 운이 안 좋을 때는 꽤나 개운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관상학에서 알려진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요, 옆으로 살짝 웅크린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시는 그런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잠을 주무시면서 이어폰을 꽂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스피커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꽤나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자면서 자꾸 청각이 자극되기 때문에 잠을 깊게 못 들 뿐더러 그리고 이 귀도 좀 쉬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잔잔하게 스피커를 켜놓은 것은 그나마 덜하지만 이어폰을 너무 소리 높여서 주무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린 나이에도 보청기를 낄 수도 있고 이 귀가 쓰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귀에 각종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풍수에서는요, 좌청룡 우백호라든지 복덕방이나 형아방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주무시고 싶은 분은 내가 누웠을 때 왼쪽편에 스피커가 위치한 것이 좋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딱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덕방, 형아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집 이사가고 나서 계속 스피커를 틀어놨는데 운이 안 풀린다, 그러시면 잠자리를 다른 방으로 바꿔서 주무시면서 이 스피커를 잔잔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잠잘 때 아무것도 듣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